맞춤 정장도 아니고 내 입맛에 딱 맞는 면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이것. 바늘구멍처럼 아주 가느다란 면부터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굵은 면까지 그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스파로 씹는 맛을 극대화시킨 넓적한 면도 있고요. 굵기별로 모양별로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면의 종류가 무려 8가지인데요. 취향 따라 골라먹는 재미를 아주 쏠쏠하게 느낄 수가 있답니다. 입에서 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식감. 그러니까 얇으면 부드럽고 두꺼우면 더 쫄깃해져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면의 굵기나 모양에 따라 식감이 다르고 국물을 흡수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우육면이라도 면의 종류에 따라 매번 다른 맛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무려 8가지의 면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특별함을 가진 주인장의 우육면. 이 특별한 맛에 반한 손님들은 호로록 호로록 폭풍 흡입은 기본이고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이곳의 면. 면의 시작은 주인장의 반죽 수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100인분이요. 힘으로 해야 된다고요. 힘으로 해야 된다고요. 온몸에 힘과 정신을 끌어모아 만들어내는 쫀득한 수타면의 탄력. 반죽을 있는 힘껏 눌러 공기를 빼줘야 탄력 있는 반죽이 만들어지는데요. 반죽을 오래 치댈수록 찰기가 생긴답니다. 누르고 또 누르고 수십 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빛을 보게 되는 주인장표 반죽. 정갈한 손놀림으로 쫄깃한 반죽 완성입니다. 저 벌써 힘들어요. 보기만 해도 찰기가 그대로 느껴지시죠? 이렇게 쫀득한 반죽을 가지고 이제 면을 뽑을 차례. 지금부터가 팔종 면의 시작이에요. 면 잡아서 당기는 횟수 따라 틀어져요. 당기는 횟수요? 예, 예, 예. 반죽을 잡아당기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얇아지는 면. 그에 비해 반죽을 잡아당기는 횟수가 적을수록 면이 굵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죽을 늘리는 횟수로 결정되는 면의 굵기. 독특한 식감을 가진 세모 모양의 면은 반죽을 세모 모양으로 만든 후 늘려주는데요. 네모 면 또한 반죽을 네모로 만든 후 늘리면 완성입니다. 육수를 잘 흡수하는 줄무늬면은 젓가락으로 눌러주는데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총 8가지의 반죽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수타 우육면. 할아버지, 할머니 일제시대 때 중국 넘어가가지고 겪고삼세예요. 어릴 때 많이 먹다가 커가지고 한 20대 중반부터 이거 좀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주인장이 수타로 면을 뽑아 만드는 우육면은 중국 란저우시에서 시작된 전통 음식인데요. 사태를 삶아낸 고명이 들어가는 것도 특징. 주인장만의 특제 간장으로 졸여내면 촉촉한 고기를 맛볼 수 있답니다. 이게 하루에 넣으면 된 거예요.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면과 짭조름한 고기 고명, 그리고 담백한 육수가 만난 환상의 맛.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인 우육면입니다.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맛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주인장은 결국 대륙의 맛을 이 한 그릇에 담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